부모님께 폰을 자진해서 반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마이리입니다. 여러분,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,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진짜 시험 너무 싫어요, 진짜로. 빨리 시험 끝나고 방학이 오면 좋겠습니다.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이 폰이 공부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저번 주쯤에 부모님께 폰을 자진해서 반납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폰 없이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진짜 공부적인 보기 너무 좋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학교에서 딴짓을 덜 하게 돼요. 중학교 때 핸드폰이 없어서 몰랐는데,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쓸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슬쩍슬쩍 보게 되더라고요. 핸드폰은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몰래 볼수 있잖아요. 근데 태블릿, 핸드폰 대신해서 뭐 공부할 때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태블릿은 이렇게 쓰려면은 책상에 이렇게 세워두고 써야 돼요. 이러면은 이 화면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이런 딴짓을 덜하게 된다. 이제 핸드폰이 요즘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. 뭐 어디 뭐 자료 찾아보거나. 근데 그런 거는 태블릿으로 다 대체가 가능해서 정말 좋았고요. 그리고 인스타를 되게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인스타를 거의 안 했어요. 근데 고등학교 와서 친구들이 다 인스타를 하니까 그때부터 인스타를 좀 시작했는데, 인스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부에 굉장히 방해되잖아요. 공부하려고 하면은 누가 내 게시물 좋아요 눌렀다고 알림 오고, 누가 내 스토리 봤다고 알림 오고, 누구한테 메시지 오고, 그리고 그 추천 게시물 보다 보면 그냥 시간 싹 가고, 진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물론 저도 그래서 인스타에 시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었고, 아이패드에도 인스타가 깔려 있긴 해요. 근데 저는 아이패드에 인스타랑 카톡 알림을 꺼놨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SNS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굳이 먼저 들어가서 인스타를 보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와, 엄마. 응? 오늘 점심이야? 순두부 전골이야. 이야, 대박. 막 유부랑 막떡막 순두부 막 별거 다 들었어. 완전 맛있겠다. 핸드폰 없을까 뭐가 제일 불편해? 엄마 불편해? 미치겠어. 내가 핸드폰을 안 쓰려고 한 이유가 이동 시간 있지, 뭐 학원에서 버스 타고 집올 때나 뭐 학교 셔틀 탈 때나 그럴 때그 시간을 뭔가 좀 유용하게 쓰고 싶어서. 안... 너 진짜 이동 시간에 공부 진짜 안 하잖아. 맞아, 내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니야, 한 내가 없어가지고. 한두번본것 같아. 뭐그 중국어 아 수행 있던 맞아 날 지금 계속 샬라샬라샬라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 돈안 가지고 나갈 때 있잖아. 그럴 때 이제 옛날이잖아. 친구가 뭔가를 사주고, 그럼 이제 내가 보통 핸드폰으로 송금해 주는데, 그 송금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진짜 불편해. 너 요즘 핀 너무 지고 다녀. 엄마 귀찮아 죽겠어 맞아, 지금. 그래서 엄마한테 송금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되게 그게 좀 힘들고, 그리고 카카오택시가 안 돼. 너 택시 타고 관리했어? 가끔 이제 대치도 하원 가거나 할때 필요한데 카카오 택시가 안 아, 되니까. 친구가 불러주면 되잖아. 어? 그래서 친구가 불러줘야 되고 그것도 갚아야 되고. 내가 불러줬잖아, 그래서 말해. 그렇게 되는 거지. 전화도 안 되고. 진짜 스마트폰이 야, 필수품이긴 이게 필수품이네. 있다고 없어지니까, 와, 이게 진짜 많은 부분 내 있구나 느껴지더라고. 대신 그리고 네가 공부할 때 딴짓은 덜 하게 돼. 학교 그래, 확실히? 야자할 때도 느꼈는데 확실히 그런데 방좀 치워야겠다. 제 책상은 항상 깨끗한 적이 없거든요.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으로 먹었던 시리얼이고요. 아침에 원래 제가 누룽지를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여름이어서 좀 시원한 게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시리얼을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한 3일 된물 같은데 약도 치워주고.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좀 아팠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약간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그때 먹었던 약이 아직도 남아있네요. 우리 학교 영어 본문, 이번에 영어 본문 길이가 진짜 레전드로 길거든요.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. 보시다시피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반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. 저희 회장 이채영님이 저희 반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편지와 함께 간식을 쫙 돌렸거든요. 우리 초일인 통시 안녕하세요. 통채는 중국어로 학생이라는 뜻이고, 같은 반 학우? 뭐 이런 거. 아, 우리 부회장으로서 분위기 잡고 친구들 조용히 하라고도 하시고, 아주 회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죠? 네, 저 이런 학생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책상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
2차 세계대전의 동쪽 전선은 브루탈? 치명적인. 아, 네. 힘들었다는 얘기죠. 네.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어. 견디기 힘든 장소였다. 영어 과외가 끝났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영어 과외가 끝나도 바로 그 다음에 수업이 있어요. 네, 오늘 수업이 두 개나, 솔직까지 하면 세 개나 있는 날입니다. 그 사이에 텐텐이나 먹어야겠다. 저희 이모가 최근에 저희 집 오셨을 때 사온 거거든요. 되게 추억이죠. 엄마 친구 아들 중에 하루에 텐텐을 10개씩 먹은 애가 키가 엄청 많이 컸대요. 텐텐은 솔직히 키 크려고 먹는 것보다는 맛이 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. 항상 절대 우위, 비교 우위란 말만 듣다가 선지에서 절대 열위 이렇게 하면 그냥 우위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거 실수 네. 좀 잡아주시고요. 사회 수업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나왔어요. 오늘은 밖에서 피자를 먹을 건데요. 어머님, 아버님은 이미 나가셨고 저는 이제 혼자 가는 길입니다. 날씨는 엄청 흐린데 근데 약간 후덥지근해요.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. 풀도 무성하고 그쵸?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합니다. 겨울의 시원함, 뭐 추움, 그게 저는 약간 좋아요. 여름은 너무 후덥지근해서 습하잖아요, 여름은. 근데 겨울은 습하진 않으니까. 그리고 약간 학기 말의 그 즐거움, 그런 것도 있고. 여름에 있는 게 뭐 기말고사, 또 중간고사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근데 겨울은 학교 축제랑 막 연말 분위기,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피자 먹으러 왔어요, 피자. 이거는 그 트러플? 트러플 감자. 네, 트러플 감자고 이거는 치즈예요. 언니 그렇게 좋아? 우리 주문 받으시는 분이 피자 두 가지 시켰거든요. 어떻게 네, 여러분 지금 아이스크림 구매했습니다. 피자. 엄마는 디저트 때문에 살 못 빼는 거. 100%. 네. 저는 쇼콜라. 근데 여기 노티드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다. 여기 원래 도넛집 아니야? 응, 도넛집인데 엄마 도넛보다 아이스크림이 낫더라고. 여러분 제가 내일 또 발표가 하나 있어요. 학교 심형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공부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. 내일 아마 2교시에 발표일 거예요. 다행히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과 1대1 발표하는 거여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다 외우고 오늘 잘 겁니다. Hello, I'm Jolene. I really want to participate in this summer internship. After entering high school, I met new people for 3 months and live in a community. And I'm realized that I'm good at adapting a new environment and hanging out with people. 야식, 야식만 먹고. 핸드폰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불편한 점은 이 태블릿으로 거의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. 지금도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야식 먹을 때 유튜브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이럴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보면서 먹는 거죠. 대신 이런 거는 집에서만 가능하다. 왜냐면 밖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. 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주로 음악을 듣는 때가 이동할 때잖아요. 근데 이동할 때는 거의 대부분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음악을 못 들어요. 그래서 음악 못 듣는 게 제일 힘든 적 같습니다. 네. 벌써 12시 40분이네요. 네, 여러분 이제 다 씻고 잘 준비를 다 했습니다. 네. 제가 요즘 이렇게 핸드폰 없는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핸드폰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전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제 다 곧 시험 기간이실 텐데 핸드폰 없는 생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